3년은 너무 길다. 승리합시다. Cheers! Yeah. 큐팅 하시는 분들도 3년은 너무 길다. Yeah. 채팅 좀 해주십시오. 3년은 너무 깁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전진에 대한민국이 참혹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지난 2년여의 윤석열 정권. 눈뜨고는 차마 못볼 목불인견의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군대를 갔던 해병이 죽었고 이태원 거리에서 축제를 즐기던 전 세계의 젊은이 159명이 죽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에서 수많은 이재명들이 죽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6명, 7명의 산업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들은 출산 파업으로 이 기득권 체제, 구체제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0.65명.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권자들, 대한민국 주권자들 단결된 힘뿐입니다.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에서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내 눈에 꼭 맞는 정당과 후보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 거대한 역사적 퇴행 막아내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표를 지역구에 한 표, 비례대표 선출에 한 표 행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고 정치 혐오에 여러분들을 가두신다면, 투표날 휴가를 떠나신다면, 투표를 포기하신다면 이 거대한 역사적 퇴보를 막아내는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1597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된 이순신 장군, 그의 뒤를 이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 선조와 권율, 그리고 본인의 허세로 부산포를 향해서 180척의 이순신 대함단을 이끌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전략과 전술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채 한산 본영을 출발하여 부산포를 가던 도중 왜군들의 요격에 시달리다 후퇴를 하다 가덕도 옆 칠천량에 하룻밤을 잠자다 왜군들의 야간 기습에 180여 척의 선단이 괴멸되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해전의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때 원균 휘하의 배설이라는 경상우수사가 자신의 휘하에 있는 12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전선을 이탈하여 탈영하였습니다. 전쟁 중 탈영은
군법으로 모가지를 모두 다 날려야 될 사안이지만 그 12척이 결국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이순신 장군에게 돌아왔고 이순신 장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12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133척으로 밀고 들어오는 왜군에 맞서 울돌목 명량에서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12척의 함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조와 조정에서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에게 차라리 그 배들을 모두 침몰시키고 수군병사 1천여 명을 육군으로 편입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선조에게 이렇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전하,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있사옵나이다. 조선의 바다를 외놈들에게 내어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 이순신과 우리 수군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바다는 왜군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장한 출사표를 던지고 명량으로 나아간 12척의 조선 수군. 수십 척의 수군을 거느리고 있던 시절에 한산해전에서 펼쳤던 하객진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냥 일자로 명량 해협에 늘어서서 133척의 왜군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오로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헌신과 애국심 하나만으로 그 12척이 맞서 싸워 승리한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있사옵나이다. 2022년 윤석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칠천량 패전처럼 우리의 국민들이 모두 힘들고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24년 봄, 조국 신당은 국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이 있사옵나이다. 저희에게 12척의 전함을, 조국 함대 12척의 전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조국 함대 12척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최선봉에서 맞서 싸우는 돌격 전함이 될 것입니다. 쇄빙선이 될 것입니다. 수륙 양용 전차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조국 신당에게 12척의 전함을 만들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